골 가뭄에 시달리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두 달 만에 시즌 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팀은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. 최희진 기자입니다. 손흥민은 2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28분에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. 두르트노트 수비수의 어설픈 백패스를 가로채 골키퍼를 제친 뒤 가볍게 차넣었습니다. 토트넘이 1차전에서 3대0으로 완패해 전세를 뒤집기에는 늦은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으로서는 두 달 만에 골 갈증을 씻어낸 의미 있는 골이었습니다. 토트넘은 도르트무트 골잡이 오바메양에게 두 골을 내주고 2대1로 져 2연패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. 라이벌 매치로 관심을 모은 맨유와 리버풀의 16강전에서는 1차전을 2대0으로 이겼던 리버풀이 2차전 1대1 무승부를 기록해 맨유를 따돌리고 8강에 올랐습니다.